안녕하세요. 오늘은 울산의 명물, 울산 쫀득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박수와! 네, 오늘 특별히 전문 요리사님을 모셨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불을 켜줍니다. 넣었는데. 저 계속 해야 돼요? 네. 아 이런 거저 못해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언제 해봤나? 니가 언제 아 진짜 해봤나? 못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어요. 자, 쫀득이를 넣습니다. 그왜 이걸 만들게 됐나요? 말할게요. 네. 너무 먹고 싶다 하셔가지고. 울산 쫀득이는 뭐가 다른가요? 그냥 쫀득이랑 다르게 라면 스프가 들어가요. 이 쫀득이는 네. 그냥은 못 먹나요? 저 먹어본 적 없거든요. 근데 먹으면 맛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카메라를 비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여줘. 아, 뭔지 약간 알죠? 유튜브 그거처럼 이렇게 맞아. 그렇게 보여줘. 되나요? 네네. 좀더 뒤에. 뒤에. 아, 됐다. 아, 됐다. 손은 안 보여요, 그럼. 아, 예. 그럼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네.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맞나, 이게? 울산 사람들은 다 쫀득이 이렇게 해서 먹어요? 네, 보통 해서 먹진 않고. 이렇게 팔아요? 네. 분식집 가면 이렇게 다 팔아요. 울산 쫀득이라고 팔아요? 아니면 그냥 쫀득이라고 팔아요? 저희는 그냥 쫀득이라고 먹었거든요. 아. 저는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쫀득이가 없어서 많이 섭섭했겠어요. 아, 그렇진 않은데. 아, 그래요? 그립진 않았나? 가끔 먹고 싶긴 했지. 이제 소스를 넣어야 돼요. 이거 보여주세요. 안쪽을 이렇게. 이 소스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이거 라면 스프랑 설탕이랑 1대1로 섞으면 되거든요. 1대1이요? 네. 와. 와. 몸에 진짜 안 좋을 것 같다. 쫀득이와 소스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짜게 먹고 싶으면 많이 넣고, 즐겁게 먹고 싶으면 덜 넣고. 그럼 된 건가요? 네. 완성인가요? 네, 완성이에요. 와. 완성! 완성! 진짜 이거 못해요. 완성이에요. 울산 음식은 뭐가 유명한가요? 울산에는 딱히 유명한 거 없는데 고래고기? 먹어봤나요? 전안 먹어봤어요. 왜요? 비싸서. 회사 내에서 힘이 제일 세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직 다 겨뤄본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혼 상대는 전부 쓰러뜨리셨나요? 네. 어떻게 힘이 세지게 됐나요? 그거는 따로 뭘 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디자인링이야 되는데. 디자인링이야. 네.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마무리 하시니까. 네. 이거 하고 가야 돼요. 소감 한마디 하시죠. 정말 만지게 될 줄 몰랐고 회사에서 쫀득이를 굽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돼서 기쁩니다. 다음에도 할 영향이 있다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울산 자랑 한번 해주세요. 울산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 못담시. 요새 경기가 안 좋거든요. 장사가 안 된대요. 와. 끝. 수고하셨습니다. 회의하고.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